NIST CSF라는 것은 많이 들어볼 수도 있고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로벌에서는 이 NIST CSF라는 하나의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관련된 컴플라이언스들을 다 매핑을 한 다음에 하나의 표준화된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아, 저희가 표준, 글로벌 표준, 스탠다드 디펙터처럼 표준된 겁니까? 네, 현재 이 형태로 많이 운영하시고요. 그리고 이 NIST CSF가 그 내년도 겨울에 한번더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제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프로세스가 내부적으로 잘 잡혀야 되는 것인데 그 뒷단에 대한 내용, 이 대응과 회복에 대한 이 내용들을 메인으로서 한번더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NIST CSF에 대한 그 다큐먼트는 이 식별과 보호와 디텍트에 대한 내용들로서 메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솔루션 기반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자동화할 수 있는지를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실제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솔루션들을 다음까지 매핑이 가능하시고요. 이 식별보호 감지 이 내용이 생소할 수 있겠지만 사실 모든 네, 담당자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다 귀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네요. 네, 우리가 식별단에서 거버넌스를 어떻게 잡고 자산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설정 또한 어떻게 하고 위험평가는 어떻게 형태로 하고 이게 사실 식별 단계에서 다 정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그래서 이 식별된 자산들 또는 위험 또는 갭에 대한 내용들을 식별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갭을 줄이냐에 대한 내용이십니다. 그래서 관련된 솔루션 다음과 같이 매핑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 식별단부터 회복까지 대한 이 모든 내용은 하나의 프로세스처럼 다 적용 가능하다라는 근데 것입니다. 이 표를 보니까 뭐 프로텍스나 감지 쪽은 뭔가 기존에 뭐 기업에 있는 솔루션 갖고 많이 할것 같은데 맞습니다. 식별 쪽은 잘 저거 애매모호 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우연치 않게도 그 식별을 기반으로 우선 예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물 짜고 한거 아닌데, 그죠? 네, 의도치 않게 또 그렇게 되셨네요. 그래서 식별단에서 이제 클라우드 전략을 세웠을 때저 다음과 같이 관리 방안이나 고려 사항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클라우드단에서 무슨 어떤 것들이 사전에 정의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십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위주로 먼저 준비를 했고요. 저 PRD 데브 스테이지에 대한 내용은 업무에 따라서 실제 우리가 운영하는 환경에 따라서 분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으십니다. 이 ISMS에서는 2.8.3에서 이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무식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어카운트 단에서 구분한 형태. 그래서 클라우드 얘기하는 것은 그 테넌시 기반을 구분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업무에 따라서 다 분할해야 된다는 것이고, 클라우드라는 것이 임의적으로 권한을 많이 올려서 쓰는 것도 많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감사 또한 해야 된다는 것들을 하나의 지침단에다가 다 언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이런 사업을 하면서 또는 고객분들과 많이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 전략단에 대한 것이 부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솔루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솔루션을 잘 이용하려면은 결국은 이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것이 다시 귀결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실제 딜리버리 할때이 앞단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또는 부담이 있으실 땐 저희는 이런 표준 문서들 다 제공을 해드리면서 하나씩 맞춰가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 문서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서 뭐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이 내용들로서 지속적으로 시스템화해서 보실 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를 하셨을 때이 전반적인 프로세스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국내에서 가장 적합한 문서를 찾아봤을 때이 금보원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 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가이드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관련된 프로세스 절차들을 보시면은 이 중요 항목 어떻게 보면은 민감 정보가 있는 업무들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민감 정보가 있거나 또는 민감 정보가 없는 그런 거기에 따라서 구분을 나누시고 거기에 대한 보안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 운영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실제 관련된 자산들에 대해서는 안정성 확보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결과적으로는 계정 관리나 접근 통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신데. 이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될 건지를 다 표준화를 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을 다 수동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우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자동화해서 운영할 수 있을지를 좀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할 때는 전체를 다 전수조사하신 다음에 우리가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번더 정의가 필요해서 이 금번이 얘기하고 있는 가이드 내에서 자동화 가능한 영역은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하시고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침을 만드시거나 또는 가이드를 만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NIST CSF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NIST CSF 기반으로 표준화를 잡으시면은 이 프로세스를 해야 될 것과 그다음에 솔루션을 해결될 부분이 명확하게 식별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세로축을 보시면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자산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가로축을 보시면은 그 자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겠다라고 프로세서를 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이 테크니컬적인 부분을 보시면은 실제로 우리가 솔루션을 해야 되는 영역이 이 디텍트까지이신 거고, 사람이 결과적으로 프로세스로 다 운영하다 보니까 뒷단에 있는 리스폰스와 리커버리에 대한 내용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술과 사람이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정의가 다 완벽하게 되면은 그 안에 프로세스 단으로 우리가 다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하나의 요약된 표현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그 우리 오늘 자세하게 얘기를 이제 CSPM, 클라우드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영어가 짧았어요. 포스처가 저 무슨 뜻이에요? 포스처가. 이게 번역을 하게 되면 이제 형상 관리 이 형태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형상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모니터링 쪽으로도 귀결이 되십니다. 다만 이제 국내 정서로서 모니터링을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CPU 메모리 이런 쪽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클라우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형상 관리는 그 자산에 대한 식별부터 그 자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대응 방안까지 나가야지만 포스처라고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번역을 하는데 좀 갭이 있으시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CSP라는 솔루션 자체는 가상 자산에 대한 식별부터 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대응 방안까지 제시를 하고 그 내용을 실제 내부 프로세스에 적용시키는 것까지가 CSP에 대한 메인적인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NIST CSF 기반으로 다음 가지 다 표준화가 가능하다라는 하나의 요약된 장표이시고요. 결과적으로 표준화시키게 되면은 그 안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 또는 이제 우리가 부족한 그런 홀이 어딘지를 다 식별이 가능하시고, 그게 결과적으로 내년에 대한 예산 반영이 되거나 새로 이제 도입 필요한 솔루션으로 검토가 되는 대상이 되시고요. 그래서 NIST CSF 기반을 표준을 잡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운영이 해야 된다라고 정의가 다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엔 인프라, AI엔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